이 2차전지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안 볼 수가 없죠. 예. 네. 2차전지 꼽아주신 이유를 뭐 들어도 들어도 지겹지 않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양극재, 그렇죠. 음극재, 뭐 동반 어딜 네. 보냐가 또 계속 중요한 네네. 부분일 텐데 이런 맞아요. 것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일단 2차전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 행진, 가버리는 예. 뭐 LNF 같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사상 최고가 목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제 강력한 모멘텀들이 붙어가면서 이거 주가 바닥에서 몇 배 올랐다.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10% 선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직도 10%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갈 길이 정말로 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친환경차, 부품주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강제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소차는 이쪽과 영역이 다릅니다. 조금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상용차 단에 예.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국내도 지금 전기차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5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 차량의 대수를 보니까 4만 대에 육박해요.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된 수치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면서 에너지 대란이 또 일어났어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친환경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폭발적으로 자극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좀 흐름들 보게 되면은 양극재 소재 업체 위주의 좀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한 35%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고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LNF,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비엔 같은 업체들이 그래서 두각을 이런 시장에서도 더 나타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예. 지금 대형 배터리 셀 업체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급 흐름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소재단이나 장비, 부품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원년, 미국 쪽에서 배터리 투자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중국에서 하던 LFP 배터리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이니켈 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개화를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또 LG에너지 솔루션에서는 LFP 배터리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엔트리 모델과 예. 조금 하이 프리미엄급의 모델들 전부를 잡겠다라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양극재 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소재나. 근데 네. 셀업체를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시장 흐름이 좀 좋았더라면 얼마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맞아요. 더 올라갔을 네. 텐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셀업체보다도 여전히 양극재 쪽을 먼저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셀업체는 이번이 이제 미국 쪽 스타트로 네. 인해서 원년이 될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테슬라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 얘기 예. 나오고 인력, 감축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만은 달라요. 인력을 더 뽑겠다라는 공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네.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중국 쪽의 효과가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약진이 돋보일 테지만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조금 더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소재단이라든가 장비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최선호 주로는 코스모신 소재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코스모신 소재. 네, 케파의 예. 증설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LNF와 같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IT 중소형 기기단에 많이 적용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대형 쪽으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잘 옮겨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예요. 이쪽도 결국엔 양극재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양극재 캐파가 작년 말에 1만 톤에서 2만 톤까지 두 배 증설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게 1,500억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간 5만 톤의 증설을 하면서 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7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갖는 업체가 돼요. 정말로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EM 포함해서 연간 캐파가 얼마냐? 9만 톤이에요. 9만 톤이면은 전기차 100만 대에 적용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수치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최근 들어 상승력 나타냈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만 들어서 본다면 코스피 이렇게 하락한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 메이저 수급도 좋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 5% 빠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근데 코스모 신소재 5% 낙폭을 좀 기록을 하는데 이 종목도 물론 밴드 있는 형성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볼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외국인 쪽에서 좀 가파르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 화면 지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신하고 연기금 계속 삽니다. 네, 계속 싸요.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대단해요. 네, 외국인들이 워낙에 강하게 던지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투신의 매수 강도는 지금 최근 들어서 5일 동안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 6만 원 부근을 강하게 뚫는 신호들이 조만간 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래 바로 위치해 있는 60일 이평선 5만 원 부근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지 받는지 확인 여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밴드를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부담 없이 매수해도 괜찮은 양극재 업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좀 보자 이렇게 보셨는데 코스모 신소재 쪽 어쨌든 양극재 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음극재 쪽도 궁금해요. 이 음극재는 잠깐 반짝할 만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뒷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양극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극재가 한 35% 정도 배터리셀 원가에서 차지하고 그다음이 음극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극재 아니에요.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쪽을 먼저 보자. 그다음이 양극재, 분리막, 그다음이 이제 음극재, 전해액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동막. 그렇기 때문에 동막까지. 그중에서도 이 각각의 업체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고도 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냐. 그리고 향후에는 분명히 이런 친환경 기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소재단들이 점점 더 부족해질 거예요. 배터리 부족해집니다. 완성차 업체들, CEO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24년만 돼도 우리 배터리 모자랄 것 같아. 제대로 생산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너네 나중에 생산되는 대로 다 우리한테 줘. 이런 식의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 보급률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LFP가 아닌 하이니켈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또 양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를 많이 올랐다. 다른 것들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아직 못 오른 거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있죠. 아니라는 거죠. 순서를 다시 짚어주셨어요. 양극재 다음에 음극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양극재를 우선적으로 계속 보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말씀드린 거예요. 양극재다. 원가 비중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좀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전해질 음극재, 동방 이런 부분들 좀 순서대로 보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모 신소재 어쨌든 52,700원 5% 낙폭입니다만 여전히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